어디서 볼까? 아무데나 괜찮아. 너 학친박성도 모르냐? 학교에서만 만나면 친구, 밖에서도 만나면 썸. 밖에서 볼까? 저녁에. 어디 봐? 근데 저녁엔 안 돼. 그냥 점심에 학교에서 어때? 틈이 없다. 아니, 우리 다희는 과제 때문에 바쁘지. 토플 준비도 해야 하고, 정 안 되면 반수든 유학이든 시켜야 하니까. 이번 방학이 짧잖아. 조만간 내가 니네 학원으로 한번 갈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자. 그래? 그래, 학교에서 보자. 언니야? 다 안 먹었어? 어제 알바 늦게 끝나서 늦잠 잤거든. 존나 배고파. 너 먹을래? 아니, 점심 약속 있어. 근데 너 얼굴 확인 왜 자꾸 하냐? 어? 아, 설마. 뭐. 설마 그래서 자꾸 확인하냐?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네. 아니라니까. 야, 이제 나한테 다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야. 리듬이는 진짜 다 죽어? 와, 씨, 부상품 지리네. 다쳤는데 혼자 캐리 했니? 별거 아니야. 장피해. 그만 봐. 뭐야? 몰라. 어제 다쳤나 봐. 아침에 병원 다녀왔어. 그러게. 누가 혼자 다 하래? 그러게. 내가 좀 오버했나 봐. 미안. 뭘 미안해. 아, 근데 너 이따 발표는 어떡해? 뭐 얼마나 다쳤다고. 그냥 하면 되지. 저. 아직 정리 안 됐어? 아니, 다 됐어. 그래서 넌 오늘 뭐 먹기로 했냐? 몰라. 아직 안 정했어. 햄버거 같은 건 먹지 마라. 그러다 마지막 식사 된다. 그럼 뭐 먹어야 돼? 몰라, 알아서 해. 아, 미친, 다 누가. 야, 추석 부르면 어떡해? 언제부턴가
너와 나 사이에. 학교 어디서 볼까? 틈이 생겼다. 채다, 점심에 뭐 없지? 교수님이 부르셔서. 아, 점심에? 응. 나 점심에 약속. 발표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하시더라고. 야, 선보현. 어? 봐봐.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어. 이건 얼굴 잘 안 보이는 블랙이고, 이건 얼굴 잘 보이는 블랙이네. 아이씨. 도움만 된 새끼. 야, 넌 친구가 헤어져서 우울한데. 지만 신나가지고. 얘기도 잘 안 들어주고. 네가 따라왔잖아. 너 학원 안 가냐? 갈 거야. 뭐하냐? 어. 민정이가 좋아하는 거라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민정이도. 미안. 점심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나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주황색을 좀. 아, 검은색을 좋아했던 거. 뭐야? 몰라. 너 시끄러워. 무슨 소정이야, 뭐야? 야, 너 이거 안 사? 어. 왜 그랬어? 뭐가? 굳이 둘 다 갈 필요 없었잖아. 왜 거짓말해? 착각했나 봐. 얼른 먹어. 너나 제대로 먹어. 아. 나 이것도 좀 올려줘. 고기도. 가지가 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우 물질적, 금전적 지원,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 지원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 각 나라의 복지제도 비교로 넘어가기 전에 복지제도 내 정치 이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념에는 다양한 형태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증대, 국가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평등과 복지의 가치를 중요시, 경제성장,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국가의 확대를 필요시합니다. 채다! 그 자료 뭐야?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급하게 추가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발표하기로 한 부분이었잖아. 급하게 추가한 거라 말할 시간이. 아침에 같이 자료 봤잖아. 점심도 같이 먹었고. 미안해.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
틈이 생겨서 자꾸 놓쳐버린다. 통수 맞았네? 야, 무섭다, 야. 또 선배 때리게? 근데 우리 아정이 섭섭하겠어. 하여튼 기집애들은 잘해주는 전원도 하니까. 담배 하나 줄까? 쉬면 나 혼자 피지 뭐. 제다이. 여기서 뭐해? 그냥 잠깐. 수업 가는 거야? 아니, 아, 수업일지 끝나서. 아, 어디 가는데? 너 수업 끝났어? 야, 일 안 하니? 나 사장이고 너 직원이야! 아니요. 아, 진짜. 사장님. 오, 잘생긴 동생.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네. 그 시끄러운 애랑 키크에는 같이 안 오고? 아, 급하게 오느라. 저 건반이 고장나서요. 아, 건반이 고장났구나. 안녕하세요. 아, 친구예요. 어, 그래. 친구. 네. 친구 좋지. 그럼 몇 개 좀 볼까? 네. 야, 카다르고 좀 꺼내자. 좀 잠깐만. 일 좀 하자. 아, 여기 있네. 제일 큰 거. 74. 74. 제일 커. 어. 74. 너무 큰데. 아니, 안 커, 안 커. 74 정도는 돼야지. 아니, 74라니까. 너무 커요. 뭐가 커? 74 정도는 돼야지. 야, 6.1은 너무 작지. 그지? 어? 74지? 6.1도 남는데. 6.1로 할게요. 아, 그치, 크지. 많이 크지. 야, 6.1 끊어, 6.1! 피아노 칠 줄 알아? 아니, 나 잘 못 쳐.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 나 진짜 못 치는데.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눌러. 계속 해봐. 다음은 이거. 이렇게. 혼자 해봐.
키보드? 헤드폰! 이야, 싸다. 계산할게요. 카드? 현금? 카드로 할게요. 네. 오케이. 아, 유심을 발부. 일시불 날씨. 역시 잘생긴 동생은 달라. 자, 결제 끝났습니다. 이건 내가 댈게. 안 넣어줘도 되는데 고마워. 아유, 다음에 올 때는 그 시끄러운 애랑 키도 좀 큰 애 좀 응? 같이 좀 데려오고. 네, 알겠습니다. 자주 좀 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너 일찍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녁엔 안 된다고. 아직 괜찮아. 이럴 거면 그냥 저녁에 볼걸. 미안. 아니야. 다 잘 됐지 뭐. 아, 혼자 올 뻔했는데 같이 왔잖아. 어. 학교도 아니고. 작곡은 언제부터 했어? 고등학생 때부터. 꽤 오래됐네. 그런가? 그날 있잖아. 중학생 때. 아. 왜 학교에 있었어? 그냥 비 오는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너는? 그냥 비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채다, 어디야? 여기. 아, 응. 오늘 고마웠어. 나도. 어? 아, 재밌었다고. 응. 안 들어가? 가야지. 아, 이거 먼저 들어가. 아니야, 먼저 가. 갈게. 응. 정아준. 왔어? 너 언제부터 여기? 어디 갔다 왔어?
너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 그래도 아직은 아주 작은 틈. 그건 내 꿈엔 그만이니까. 얘기만 하면은 차가 놀리더라고. 확신해줘. 확신해. 네. 자, 여기!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잘 사는 거야? 네. 또 올 거지? 네. 네. 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뭐해? 어? 아니야? 형도 사게? 나중에. 왜? 지금 봐. 뭐, 삐까뻔쩍한데? 지금 말고 알바비 좀 더 모이면. 나도 알바 할까? 야, 너 공부나 해. 야, 너 진짜 공부나 해. 줄일까? 저... 야, 나 음악 할 거야, 임마. 너 재수학원 등록했잖아. 아, 우리 엄마 돈 아깝게 진짜. 야, 그래도 뭐든 해주실 때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